저는 이 특새 마지막 날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이 왜 귀한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 굿, 또 뷰티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소중한가 하면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매일매일마다 한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던지시신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탄사 중에서 이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 이게 바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감탄사. 놀랍게도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뷰티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이게 사무엘이에요. 저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시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과 이 새벽에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주님을 대신해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사를 나누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제 웃기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어느 연속극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뭐 이런 느끼한 이제 우리 한숨도 못 잔 고등부 반응이 확 나옵니다. 막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이 대사에 이제 드라마 대사에 이런 느끼한 게 있었나 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 어떤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대사를.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머리에 담고는 이제 회사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써먹으려고 이제 딱 했는데 대사가 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석방입니다. 아마 그날 밤 이 남자가 맞아 죽지 않았을까. 자기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본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입니다. 집에 가서 써먹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고등부 애들이 한숨도 안 자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립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저의 부담인 것을 여러분이 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사무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참 부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 눈에 띄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이 뷰티풀, 넌 아름다운 인생에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가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점점 자라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예,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하나 더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느님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제가 미국 이민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할 때 주셨던 내 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 바로 오늘 이 특세가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구현해낼 거예요.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늘의 한나, 오늘 뭔가 결핍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이 안에서 하고, 그리고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오늘 학교 운동장 마당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고 생수는 어느 권사님이요, 이 사연이 있어요. 최근에 남편은 이렇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겪은 이 권사님이 오늘 이 공동체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생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소식을, 뭐 그 소식을 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이번에 또 우리도 좀 섬기자. 그래서 이 송림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최근에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시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그 권사님이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거고요. 저기 서현교육과는 우리 교역자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이번에 생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교회가 아픈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잘 하는데, 우리끼리 뭐 떡도 해먹고 뭐 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것이냐.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 저는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성장기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 이제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가, 제 외모가, 제 머리카락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이 어린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매 우리의 영이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생각해 보니까요 10대 때의 저보다는 20대 때의 제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 지금이 제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제 어린 시절보다 전 지금의 내면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용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요, 용납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사랑은 은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방언은 못하지만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저를 찾아와 원망하고 제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해도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님 관심받고 싶어요, 그렇게 들려지는 이런 일은 제 30대 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점점 자라매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갈수록 뷰티풀 너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다면요 이거 점검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아름다운 삶을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로 회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인생. 제가 이 사무엘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설교를 특세를 앞두고 제가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읽다가 발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니까요 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묘사하는 그 성경 구절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린 사무엘을 계속 묘사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갈수록 매력적인 갈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또 다른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이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거를 전개해 나가더라고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와 대조적으로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조하고 있죠. 그 다음 2장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 두 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8절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다음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그 다음 보세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샘플되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의도적으로 성경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점점 이게 간격이 벌어지는 걸 느낍니다. 점점 간격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 두 아들이 세상에 그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에서 그 섬기는 역할을 맡았던 그 두 아들이 교회 안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난 어떤 성도 혹은 어떤 사역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여기에 묘사됩니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벌어지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비참한 몰락의 길로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를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녀들은 결단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추해지는 인생, 갈수록 역겨워지는 인생.
간혹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고 그 불알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어요. 얘가 분명히 고등부 시절에는 나보다도 믿음이 좋았고 분명히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50대 돼가지고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역겨워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비록 저는요 늦게 처리되는 그 타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었고 그저 고등부 가서 반주하는 여학생 뒷꼭지 쳐다보는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녔고 뜨끔? 우리 남학생? 그 뭐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은혜 받은 기억 없어요. 근데 대학 30대, 40대, 50대 저는 하나님께 가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무엘의 그 궤도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경이 지금 사무엘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제가 강조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 우리 딸 사무엘의 그 궤적을 따라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야 돼. 늘 하나님 이게 막 눈 감고 두 시간씩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매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길 가면서 놀랄 일이 일어날 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 반대로 막 너무 이번 시험을 잘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육 간의 관계 맺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저는 이 대조되는 이 두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게 그 시대를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시대가.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3장 21절에 사무엘을 묘사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대조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암흑기였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은혜 이게 있어야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말씀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사무엘 시대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성경이 있잖아요. 뭐 잠이 안 오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마음이 울적하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보는 게 말씀을.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 사실 우리 어릴 때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뭐 교회 가면 뭐 이런 막 신디 있고 더럼 있고 어디 있습니까? 다 찌그러져가는 풍금 막 반주하는 자면은 이 다리가 굵어야 돼요. 막 밑에 페달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위에는 또 반주를 이렇게 하고 난 그래도 아름답더라고요. 아이 참.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으니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 기자재도 없고 뭐 빔은 어디 있고 뭐 영상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가면은 그 문풍지 거기에다가 이제 찬양 가서 딱 기억나시죠?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 이 한글로 다 써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막대기로 이제 그 다음 곡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설. 그러나요,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하면 늘 내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No Bible, No Breakfast. 오늘 영어가 자꾸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도 못 자고 나온 애들을 위해서. 앞부분에는 빵빵 터졌는데 갈수록 이게 안 터지네요. 이게 이 설교를 이제 정리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의 이 신앙 교육은 딱 한마디로 No Bible, No Breakfast예요. 아침 안, 너 성경 안 읽었니? 밥 먹지 마라. 딱 이거였어요. 영의 양식도 안 먹는데 너 몸은 배고파서 밥이 먹히니? 이게 딱 우리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에요.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이 감동 받을 때까지 할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전 왜 이 고등부 학생의 이 격려가 비웃음처럼 들릴까요? 그렇게 성경을 소중해서 용돈 저 하루에 5원씩 받았거든요. 하루에 5원? 이건 뭐 지금은 이건 뭐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않고 5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도 5원은 큰 돈 아니에요. 제 기억에 큰 눈깔 사탕 5개밖에 살 수 없는 5원 용돈 주시면서도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용돈을 주셨어요. 암송 안 하면 용돈 안 주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일상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짧은 성경 구절 찾는 거. 제가 제일 사랑했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없음, 뭐 이런 말씀들을 너무 사랑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고등부, 중등부 성경 퀴즈대회, 저희 때는요 성경 퀴즈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나오면은 막 학교에 갖고 가서 공부하고 1등 하려고 그 반주하는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러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성경 퀴즈대회 안 합니다.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누가 그걸 공부하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수록 이 시대가 황폐해지고 갈수록 추한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가 이 정신 아닐까요? No Bible, No Breakfast. 네가 육의 양식이 배가 고파져서 허기가 느껴져서 그 밥을 찾는다면 네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성경을 왜 안 보느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1년에 한 번 막 한 일주일 거의 광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특세를 뒤집어 놓고 이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이런 이벤트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일세, 일상 새벽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의 이 정신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이번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을 쭉 읽다가 발견한 몇 가지 무서운 교훈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걸 정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못한 거,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한 거. 요즘으로 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그냥 무기력하게 짝이 없게 하는 거. 이게 엘리가 잘못한 거고 또 하나 성경이 지적하는 엘리의 잘못이 뭐냐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발견한 무서운 진리가 뭐냐면요 엘리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주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것은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가 목회를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보다도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것. 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 잘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네 가정의 새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참 내 마음이 그 감동이 되는 글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군인이 있어, 현역 군인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니까 지금 이 친구가
가깝지도 않아요.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거기서 군 복무를 하는데 이 특세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2년 만에 특세였습니다. 작년 7월에 군대에 입대한 까닭에 작년에는 특세를 참석할 수 없었고 군 입대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영적 탈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백방으로 접촉하여 가을 특세 일정을 알게 되었고 무작정 휴가 일정을 써냈습니다. 그리고는 14일 새벽, 월요일이죠? 그렇게 오고 싶었던 분당 우리 교회. 점점점.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서 이 군인이 지금 특세 때문에 휴가를 내고 여기 와가지고 첫날의 그 감격을 이렇게 피력하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넘치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전서부터 부어있던 손목은 하루가 지나갈수록 아픔이 사라져가는 놀라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의 그 애틋함, 아쉬움.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어제 쓴 글이에요. 내일 마지막 특세를 보내고 부대로 복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 이제 특세에 마무리하는 설교거든요. 내일 주일 예배까지 마무리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틋함을 여기에 이 청년이 피력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특세를 마쳤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광주에 있는 그 부대, 그 고위직에 있는 어떤 그 분을 안다면 내 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처녀 하루만 더 있다가 기대하면 안 될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이 청년의 마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귀해서 전화를 했어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청년이거든요. 통화하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용 다 안 해드렸지만 지금 이 청년이 마음에 고뇌가 있어요. 이거 오픈해도 되겠니? 허락을 받고 된다고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오픈하는데요. 어머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앙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최근 같아요.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심각해지면서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친척들이 오시더니 어머니가 불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는 어머니 돌아오시는데 근심이 가득한 그런 그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잘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그렇게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자기가 보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라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안쓰럽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첫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감격,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우린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청년의 마음이 전 그 어머니를 뵌 적 없지만 너무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시댁과 남편 앞에 사무엘처럼 이 아들 이렇게 잘 기르시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맺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군대 가는, 이제 군대로 복귀하는 이 청년, 오늘 이제 이 특세 마치고 그렇게 아쉬운데 내일 주일 예배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특세를 마쳤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이 청년을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품고 계시는 오늘의 한나가 계시지만 거기에 이 청년을 오늘의 한나로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청년을 잠깐 단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나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군문에 군대가 있는 우리 예수 잘 믿고자 하는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 혹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 혹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없어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형제를 정대웅 형제인데요, 단으로 초청할 텐데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 교역자한테 쭉 물어보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참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상의하다가 우리 리더들한테 좀 연락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늘의 한날을 안아주고, 여러분 그 기차 타고 광주로 내려가는 그 걸음 속에 내일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꽉 차 있을 이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섬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같은 리더로 섬기던 우리 친구들이 좀 나와가지고 격려해 줄 수는 없을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웅 형제가 요 조금만 예, 내려가 서주시고요. 우리 대학부 리더들 어디 계세요? 나왔다면 좀 나와서 우리 이 친구들을 좀, 대웅 형제를 좀 허거해 주세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 일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인데요, 우리 대웅 형제랑 더불어서 그렇게 일렬로 서는 게 아니고 대웅 형제를 좀 애워싸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몸에 손을 얹고, 방금 우리 학생들이 장미꽃 한 송이씩을 갖고 와서 마음을 전해줬는데요, 대웅 형제에게 남는 거는 곧 시들어버리는 저 장미꽃이 아니에요. 오늘의 한나로 그 마음의 장미꽃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가 지금 신앙 문제로 시댁에 또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어머니 그 과정에도 이런 아들 훌륭하게 키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 저들이 외롭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찬양이 드리고 싶어,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하며 주님 마음을 나누는 우리 정대웅 형제, 오늘 기대하는 그 기차 안이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부대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저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웅 형제를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그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 아들 잘 길러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대웅 형제를 위시하여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 그곳에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때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격리 소외당하는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껏 소리쳐 찬양하고 기도하던 이 예배가 떠올려지지만 함께 동참할 수 없어 마음이 힘든 과정을 보낸 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형제의 어머니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 아들을 훌륭히 길러내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 잘하는 것보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신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소중히 키우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와 축복을 받는 정대웅 형제도, 앞에 나와 이 형제를 축복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부 형제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 정대응 형제한테 어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이제 이 형제에게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그 심심하지 않으라고 이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제 책을 드릴까 줄까 했는데 놀랍게도 제 책을 이미 다 읽었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제 책을 이미 다 읽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급하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내려가는 차비를 넣습니다. 광주 내려가는 차비 넣었습니다. 위로 힘 얻으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현동, 또 여기가 무슨 동이지? 이매동. 예, 서현동 이매동에서 사도행전 2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모든 여섯간의 특세를 총정리하는, 제가 보니까 이제 13년 해보면서요 이벤트도 해봤고 뭐 특별 순서 다 가져봤는데 가장 좋은 건 찬양과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특세 마지막은 이제 찬양 축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로 찬양을 하나님께 뜨겁게 드릴 텐데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요.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첫날 이 찬양으로 기도의 특세의 문을 열었는데 마지막 날 이 찬양으로 다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더 마음을 다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주네 구원이 되시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여세 동안의 은혜의 감격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뭐 주시옵소서 이거는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저를 따라 세 번 선포하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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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족함이 많은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세금 지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 강단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움직이로 항상 길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인생 얘기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의 말씀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비난처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낙담과 우리 삶의 하나님 실패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을 부르시어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대하시오. 마음 모두가 은혜를 부족한 마음이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예배 찬양받기 배워하여 하나님을 너무 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바람을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준비를 여기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손기와 찬례 하나가 있다면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오. 자녀의 불순한 애인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오늘의 한나가 이 자치다면 주님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신뢰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턱새 때 은혜 받을 때마다 주시는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안을 열고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기적에 능하신 기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주님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모아 왕께 만세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예수로 보네 예수의 예수로 예수 삶으로 사네 삶으로 사네 전심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주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예수로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예수로 사네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예수로 보내 예수의 삶으로 사네 여러분 한 가지 더 절박한 기도가 있는데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무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딸이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다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갈수록 하나님께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오셨다면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아들 딸이 있다면 영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무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축제의 태신자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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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버지 가정에 있는 자녀를 영으로 품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가정가정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배출되는 비극적인 가정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혼미하고 어두워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과 그 부모들의 자녀들은 사무엘이 누렸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헌금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연약한 이웃을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체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장차 펼쳐지게 될 놀라운 일들을 꿈을 꾸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돕고 섬기며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우리 415번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 영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주께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
승리는 우리의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 제가 참 감사하는 게요, 고등배 대신 아무도 안 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두 번 받고 이렇게 한 번 받는데 아무도 안 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와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과 더불어 이제 매 저희 마지막 특세 때는 작년에는 청년부가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와서 율동하며 기쁘게 찬양했고요.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시면 앞이 안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앉아서 우리 고등부 율동하는 팀들 나오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저 가리어도 괜찮아요. 가운데 서세요. 저는 가리어도 괜찮으니까 가운데로 서세요. 가운데로 서서 여러분,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원래 다 일어나면 좋은데 체육관과 나머지 화면에 지장이 없으면 다 일어나시고요. 본당은 이제 이 애들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 율동하면서 기쁘게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기쁨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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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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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고등부 율동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자기 하는 걸 보니까 율동을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외모 중심으로 뽑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율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일주일의 그 특세에 우리의 기쁨의 그 기쁨의 웃음과 슬픔의 눈물과 기도 응답의 감격과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우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여러분 거듭거듭 부탁하는데 이 떡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셔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이 떡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바깥으로 다 몰려나가시면은 어려우니까요 예, 점차적으로 예,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질서 있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앞에 나와있는 우리 젊은 고등부 학생들을 더불어서 주님 앞에 이 기쁨을 마음껏 어린애처럼 그렇게 발산하고 또 토해놓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의 감격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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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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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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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무릎 꿇고서 그 이름을 치세.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마주없이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왕,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온 심령이 무릎 꿇고서 위대하신 주 내 온 전심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승리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다 찬양해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따라보시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의 결핍을 보신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한나가 그 불임이라고 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관통해 느낄 수 있었다면 내 아픔이 내 눈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부관계, 부모님, 교회,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심이 한나와 같이 풀려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충분히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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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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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오며 주님의 임재하시고 종이 다 알고 있고 목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